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 레전드 스테이지를 진행하다가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어차피 랜덤으로 바뀌는데 10개 랜덤으로 넣고 그중에 살아남는 놈을 쓰자 이렇게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5개만 넣고요. 이 주, 요 5개 넣은 기준은 뭐 하나 살아남아도 혼자서 뭔가 좀 쓸만한 놈들 5개 남겨놨고 벽이라든지 뭐 라면의 길, 젠느 불끈다리랑 얘네는 쿨이 조금 길은 게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쓸만한 놈들 5개 넣어놨고 단독 작전이 가능한 놈들 나머진 사실 랜덤으로 5개가 바뀔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가끔 남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고 그래서 5개만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5판까지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쭉 했고 16판에서 한번 막혔어요. 왜냐면 여기 좀 엄청나게, 요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뭐 고기가 하나도 없다거나, 이러면 지금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 애로사항이 바로 게임을 즐기는 포인트니까 한번 해보죠. 뭐야, 5개 보통 다 바뀌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쿨이 좀 빠른 놈들이 남아있어. 아, 벽 하나 있네. 저, 체력이 만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벽이거든요? 쿨 빨라요. 2초 만에 나와. 그리고, 대형 유닛도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어느 정도 할만하겠다. 대형 유닛 두 개나 있으니까 잘 버텨가지고 대형 유닛 꺼내면 되죠.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레전드 스테이지 다 게임판에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자, 너무 밀지 않도록 최소한 길가메시는 같이 나가줘야지. 오케이, 강아지 나오기 시작했고. 2연타니까 기르가메쉬도 라인 유지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오케이. 돈 많이 벌고 있고, 문제는 이제 좀 있으면 돈이 남아 돈다는 거죠. 왜냐면 5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강아지 많이 모이면 곤란하거든요. 어쨌든, 나머지는 그냥 다 고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5개 판타스틱 5 작전의 핵심은 5놈 중에 고기가 한놈 나오느냐. 그리고 나머지 중에 대형 유닛이 있느냐. 이거 정도가 좀 핵심이에요. 의외로 5마리 가지고 잘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뀌는 게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바뀌거든요? 그럼 결국 싹다 바뀐다는 얘기니까 재미가 있어요, 나름. 그냥 강아지한테 차이면 죽잖아. 죽진 않고 공업됐네요. 쟤도 죽진 않네. 오케이. 강아지 대부분 해결이 안 됐네? 큰일 났는데? 아이고야. 다 죽었네? 잠깐만요. 다음 뭐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아래로? 아래로 없죠. 아, 또 실패? 요번에는 그래도 좀될 것, 될줄 알았는데?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얘네가. 아, 이 젠느가 살아남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뭐, 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는 거지 뭐. 꿀잼입니다. 아주 그냥. 아, 이게, 하면 할수록 별 개수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네요? 그쵸? 아닌가요? 그럼 이제 173 되는 거지? 그 대신, 이제 하나는 살려주네요? 근데 살려준 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어? 대형 유닛 있고, 근데 얘 공속이 좀 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번 판도 좀 위험한데? 그래도 요 강시가 딜이 있으니까 강시 믿어봅시다. 강실 엄청 모으면은 의외로 뭐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을 두들길 때 얘가 파동을 쓰면서 두들기면은 대박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대박 터집니다. 일단 고기 있고 대형 유닛이 하나 있긴 한데 얘는 매질에서 약간 불안하고. 자, 얘가 죽으면 안 되고. 그리고 쿨 빠르니까 아까는 대형 유닛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쿨 빠르니까 잘 나오면은 이번엔 될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 조합 5개가 다 바뀌어야지 꿀잼이긴 한데 4개 바뀌었어도 남은 놈이 젠냈으면 아주 눈 감고 깰것 같은데 그랬대. 파동으로 성을 두들기면, 아이고, 성을 못 두들겼나 보네. 파동으로 성을 두들기면은, 쿵 하고 나올 때,
한방 더 치면 다 죽지 않나? 아이고, 쳐 맞았어. 근데 거의 준비됐네요,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애가 준비됐기 때문에 편안. 어, 죽었다. 도망 와주면 죽네. 야, 강아지들 엄청 세구나. 그래도 자, 다시 준비됐죠? 괜찮아요? 안 괜찮나? 또 위험한가?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낭비하면, 별 너무 낭비하면은 끝까지 못 깨가지고 레전드 보상을 못 받는 수가 생기는데? 오케이, 이번엔 잡은 것 같죠? 쿨빠르 놀실에 나오는 게 좋네. 오케이. 로또 게임. 이런 게 로또 게임이지. 좀 전체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보통 한 5개, 6개 정도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5개만 넣은 거거든요. 그냥 그러고 있으세요. 성 좀 푸시게. 오케이. 아, 큰일 했다, 신지. 나름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불안한 거, 아, 3개씩 떨어지네. 요게 점점 하나씩 늘어나는구나.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맨 처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질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네. 그걸 이제 이해했어요. 자, 여기도 강아지가 나오는데, 뭐, 운이니까. 오늘 테스트 해봅시다. 젠느 같은 게 살아나오면 좋겠지만 처음엔 다섯 개 다 바뀌는 게 인지상정. 큰 놈이 하나도 없네. 대형 유닛 대형 유닛 밖에 없네. 큰 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얘는 너무 약하고 섬이 나가가지고 얼마 정도 버텨줄 수 있을까요? 좀 때려주다가 좀 못 때려주나? 좀 때려주다가 달려볼게요. 아이고, 못 죽이네. 요거 죽였어야지 지금 말이 되는 건데. 지금 말이 안 되게 됐어요. 하나 죽이긴 했는데 혹시 가능? 아, 불가능. 어, 둘 죽였는데 혹시 가능? 어, 가능인데? 이제 대형 유닛 들어오면 되거든. 오케이, 매우 가능. 1200원짜리 고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이 좀 쳐맞았지만 뭐 맞을 수 있죠. 빵빵빵 하면 죽어줄 테고. 이 섬이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하데스 출격. 절대 물러나지 않는 하데스의 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죠, 뭐. 오케이. 일단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 이거 빨려 들어왔다, 이거 느낌. 아, 안 들어왔네. 나이스. 하지만 얘네 이 강아지가 되게 무섭다. 이 치워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무섭네요. 별로 생각 없었는데 요렇게 다섯 놈만 하고 랜덤으로 하니까 요게 상당히 무섭네. 원범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구나. 오케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 하데스의 기상 보여줬고. 절대 물러나지 않아서 이제 죽겠네요. 바이바이. 저거 본능 깨워가지고 히트백을 하나 늘려줄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왠지 또 특색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요 치와와 백작이 치와와 백작 맞나요? 그냥 치와와인가? 되게 무섭다. 또 버텨봅시다. 혹시 알아? 아까 보니 또 게임 포기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또 살아났잖아요. 아, 요 좀 딜탱이 되는 애들이 나오든지 아예 벽이 나오든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하데스는 준비됐으니까 하데스가 두 방 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모아놓읍시다. 하데스가 한 방 쏴주고 길을 모아서 한 방 더 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아주 그냥 썩어나네, 썩어나. 한방 쏴주시고 못 쏠 것 같은데? 두 방은 쏘겠지. 어, 두 방 쐈는데 강아지 핫도그들이 안 쓰러지네? 핫도그가 하데스보다 뒤에 있나? 아닌데. 핫도그가 엄청 딱딱하구나. 도그라도그였어? 이거 잡아봤자 돈이 생기는 건데. 자, 아무 의미 없다. 세상에 이렇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나. 아, 좀 랜덤으로 흑탄향이 뜨기라도 하기 전에는 이거 힘들겠는데. 어, 일단 한 번 히트백 했어. 저 히트백 3이죠. 아, 화력이 부족해.
어떡하죠? 뭐 어떡하긴 계속 랜덤으로 가는 거지. 48%. 이거 별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레전드 캐차이 모아야 되는데. 어? 가짜 고기다. 일단 고기는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는 파동무시잖아 나름. 그리고 여기 쿨빠른 애 하나 있으니까 나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얘는 원범이라서 안되는구나. 원범이라서 도움이 안되고 좀 센애 나가야겠다. 좀 배 좀 째놓죠. 배째를 필요 없나? 얘가 흰적에 그래도 나름 강해가지고 뭐 약간 고기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안 벌리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좀 많이 벌렸네. 블랑카는 어느 타이밍이 좋을까요? 좀 짠 타이밍? 1500원에 지금 성 두들기면은 치워하드 왕창 나오죠. 자, 이 고우키가 흰적밖에 없기 때문에 의외로 활약을 할 수 있어. 사실 워낙 DPS가 형편 없어가지고 공격적으로 활약은 모르겠고 수비적으로 활약 가능. 그리고 블랑카가 왜 안 나오지? 시간제인가? 아, 시간제 아니죠. 블랑카가 이쯤 나가주고 공격해주고. 오, 다 죽였어. 이것이 바로 원범의 위력인가? 블랑카가 히트백 됐지만 또 반격해주고. 고우키 드래곤이 아니죠. 고우키 기린이 원범이라가지고 저 치와와를 나름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오우, 밀어붙였어? 블랑카 아직도 살아있네? 은근 튼튼한데? 라고 말하는 순간 죽은 것 같고. 고우키 기린이 많이 모여가지고 파동 무시인데다가 저 원범으로 뒤에 있는 치와와는 다 잡아줘가지고 보호를 많이 해줬어. 캐리인데? 이기기만 하면 캐리요. 이제 이기냐 못 이기냐는 하늘에 달렸죠. 제 손에 달린 건 아니고. 이거 이길 것 같은데? 고우키 고우키 힘 좀 쓰는데? 파동 무시의 흰적의 강함이 여기서 빛을 조금 발하는 것 같아요. 엄청 발하진 않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또 대포 쓰려다가 딴 건 누른 거 싫어. 빵 쏴주면 원범이니까 뒤에 맞아주고. 오케이, 다시 또 원범이니까 맞아주고 히트포. 어? 죽여버렸네? 어우, 블랑카 미쳐서 날뛰는 거 보소. 미쳐 날뛰다 죽었고요. 어우, 고우키 큰일했다. 고우키 라이언 캐리 인정. 이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네. 뒤에 있는 얘네들이 공격력이 엄청 세가지고 문제인데 앞에 대디 맞춰놓고 다 죽였어. 요렇게 쓰면은 뭐 나름 쓸 수도 있다. 고우키 기린이 그렇게 뭐 완전 의미 없진 않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새로운 발견이네. 이런 게 재미죠. 랜덤으로 하다 보면은 억지로 쓰게 돼가지고 모르던 성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100만 분의 1 정도 있습니다. 웬만한 놈들은 다 알려졌는데 은근 쓸만한데 여기서는. 그 와중에 블랑카 덕분에 딜 많이 했고 괜찮았네요 이번. 근데 왜 계속 얘만 살아남지? 그냥 운이겠죠? 오케이. 고우키 기린의 화력이 엄청났다. 확신은 없는데 저번에 할 때도 느꼈지만 약간 상대를 대항할 수 있는 애가 나오는 것 같아요. 파동이 있으니까 파동 무시가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씩 별을 써가면서 전진하면은 벌써 18레벨밖에 안 되고 47레벨까지 있잖아요. 불안한데. 요거는 5개로 진짜 힘들겠다. 타조 뭘로 막어? 일단 해보죠. 타조를 뭘로 막지? 일단 고기는 나와줬고 다행히. 이 고기로 저 나방을 패 죽이면 돼. 드래곤도 있다. 드래곤도 같이 나가. 타조는 뭘로 막지? 드래곤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타조를 막을 만한 매지가 있어.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되지? 타조보단 길겠죠?
일단 돈 엄청 많은 편이니까 고기가 하나 가지고 타조를 막는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데. 아 모아 드래곤이나 모아서 출격할 걸. 너무 나갔다. 드래곤 모아서 출격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은 엄청 낭비되고 있고요. 아이고 아까운데 돈들. 나방이 돈덩어리잖아요. 타조 한 마리 나오겠죠 설마? 양심적으로? 아니네. 양심 어디? 일단 쏴주고. 아 얘도 못 붙었어. 드래곤 모으면서 전진했어야 돼. 그러면 조금 각 있었는데. 완전 있는 건 아니지만 드래곤이 꽤나 모여 있었으면은 이거 되는 각이었는데. 아 너무 안 이랬다. 너무 안 이랬어. 드래곤이 한 두 마리만 더 모여 있었어도. 어? 느려졌어? 느려졌는데 금방 풀리네. 하지만 특별히 좀 되긴 하는데. 어 드래곤 의외로 많이 살아있네요? 어? 타조 하나 죽었어? 타조 둘 죽었어? 어우 이거 의외로 드래곤이 잘 안 죽어가지고 매제 잘 걸려가지고 그리고 요 그란돈 데미지가 쏠쏠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깨버렸네? 해커가 드래곤 살린 게 좀 큰 듯? 고기도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고기가 없었으면 훅 하고 밀렸겠죠. 그래도 원고기로 이게 버텨지다니? 타조 3마리가? 대박이네. 그란돈이 3연탈에서 히트백도 좀 잘 만들어준 것 같고 약간 의외로 되게 제대로 짜졌어요. 드래곤만 모아서 나갔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아 이 검은 캥거루의 데디까지 계속 색깔이 허여물거라 하네요. 어? 첫 판인데 둘이 살아남았다고?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캥거루 데디는 요 많이 모으면 되겠죠? 고기급으로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쿨은 길지만 고기라고 생각하고 일단 배는 두 번 정도 째주고 세 번, 네 번 째도 되겠다. 이제 돈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미? 캥거루가 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뭐 돈은 의미 없고 블랙 캥거루를 자리 택백 시킬 수 있을 만큼 터지기 전에 앞라인 터지기 전에 자리 택백 시킬 수 있을 만큼 뭉쳐 있으면 되는데 대포 있으니까 별일 없겠죠? 아, 레전드 퀘스트가 좀 사실 되게 루즈하긴 한데 이렇게 다섯 놈만 넣으니까 이게 긴장감이 좀 생기네요. 앞부분에도 좋은 놈이 나에게 안 바뀌길 바라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순 있는데 뭔가 좋은 놈이 랜덤으로 뜨기를 바라는 재미가 약간 로또 긁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네요. 3연타 있고 파동 있고 뭐 그러니까 캥거루만 다 잡으면 되는데 거기 다 터졌네. 아 그래도 요 카메라맨은 약간 본인이 고기 역할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살아남는 능력도 있고 발도 내려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맞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캥거루는 다 죽였고 데디 파동만 좀 살살 터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터지면 로답이고. 오케이 아 데디가 히트백이 2구나. 히트백이 3이 아니었네요. 할만하지. 아, 슬근슬근 톱질하고 있고. 오 파동 파동 그렇게 많이 쏘면 안되는데. 일단 데디 둘이 겹칠 것 같으면 파동 쏘도록 하죠. 겹쳤네? 아, 파동이 아니라 대포. 원래 대포가 파동이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 지금 천둥폭이라가지고 말이 안 맞긴 했네요. 아 지금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아 다시 바뀌었다. 맞던 놈이 맞아야지 빨리 죽을 텐데. 별로 안 밀리고 있죠 의외로? 파동이 터질 때마다 밀리는구나. 아,
라면이 앞으로 확실히 막아주는 건 좋긴 한데 파동을 유도해가지고 뒤에 있는 카메라맨이 접근 불가가 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그렇다고 라면 안 뽑을 수도 없고 라인 확 밀리니까 라인을 당겨서 싸워야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때리고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때리고 있잖아요. 두근다리 때리고 있고 일진도 은근 때리고 있고 그리고 라인 되게 길어요. 괜찮아.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충분해. 근데 둘이 파동 터트리니까 좀 많이 터트린다. 오케이. 아 지금 쏠 필요 없었는데. 오케이. 벌써 히트팩 됐고 은근히 쟤랑 나눠 맞아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맞던 놈만 맞는 게 최고인데. 자 됐죠. 랜덤 재미. 요번에는 셋밖에 안 바뀌어가지고 랜덤 재미라기보다는 기존 애들이 좀 활약을 많이 했네요. 자 19레벨까지는 의외로 별 낭비 많이 안 했고 이게 타조 나오고 그럴 때만 해도 와 별 엄청 쓰겠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별 낭비를 그렇게 심하지 않게 그게 깼어요. 의외로 깰만하게 랜덤으로 주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레벨이 너무 높은가 그냥 단순하게? 자 19레벨까지 깨는데 20분이나 걸렸네. 너무 길면은 또 싫어하니까 20레벨까지만 깨보죠 오늘은.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에나? 아 요것도 좀 불안하긴 한데 타조보단 낫겠죠? 뭐가 나올까요? 7500원! 네 7500원 떴습니다. 대박인데? 이거는 뭐 꼼짝 말한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누가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7500원 어쩐단 말이냐? 고기로 쓸 놈이 아무도 없네요. 둘 다 원범이라서 훅 빨려 들어오면은 답이 없어. 검은 적한테 강한 놈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열애가 지금 몸으로 버티고 있어. 빨리 좀 죽여주면 안 될까요? 오케이. 야 7500원 진짜 대박이네. 내가 가네시아를 먼저 꺼낸 이유는 가네시아가 공업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큰 그림이 있단 말이야. 네 공업이 됐고 공업이 돼서 죽을 팔자인가? 오케이 일단 위험한 놈은 좀 제거가 된 것 같고요. 하이에나 공격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 지금 열애가 탱커예요. 어이가 없죠? 발버? 오케이. 야 7500원짜리 썼어 결국. 뽑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의외로 쓰게 되는데 이거 7500원짜리 고기? 응? 실전용이야? 농담이 아니라 쓰게 되는데요? 그 한 대라도 맞아줘야지 걔가 7500원짜리가 돈이 생겨야 되는데 하이에나가 그렇게 공격이 빠르지 않아서 은근 아우 안 죽었어? 은근 잘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돈이라도 왕창 생기면 7500원짜리 고기를 내가 왕창 쓸 수 있겠는데 은근히 돈이 많이 생기는 판이라서 고기가 7500원짜리 고기 잘 나가는데요? 야 이 특상급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다니 너무나 행복하다. 누가 사리의 고양이를 실전에서 쓰겠어요? 근데 지금 실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단 한 대를 맞아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너무 신나서 사리의 고양이를 계속 꺼내면 안 되고 열애가 좀 맞아주고 야, 공격 좀 하자! 죽어버렸어. 아, 역시 안 되는구나. 야, 잠깐 꿈을 꿔봤어요? 꿈을 꿀 수 있잖아. 잠깐 꿈을 꿔봤습니다. 아 조금 아깝긴 하다. 사리의 고양이만 아니고 아무거나였으면 조금만 맞아줬으면 이거 각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사리의 고향이었네. 대박. 아무나 나갔으면 이길 각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뭐 편안해 보이죠? 검은적한테 강하고 얘네 둘이 약간 고기 비슷하게 활동을 해주고. 잠깐, 얘가 나가면은 한 방에 죽나 혹시? 돈이? 갑부야! 시작부터 갑부. 오케이, 떼보자요. 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자기 한 방에 안 죽겠죠? 한 방에 죽나? 일단 테스트. 한 방에 안 죽었고 역시 예상대로 두 방엔 죽네요. 돈이 많이 벌리는 판이긴 하지만 유닛을 안 뽑고 배를 째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뽑아줘야 돼. 그래, 하이에나가 공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 버틸만해. 그리고 얘 2연타짜리가 나와가지고 라인 유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타격에 빨려 들어와서 맞잖아. 그리고 검은 적에 엄청 강한 다스베이다가 아니라 이게 뭐였지?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맞아줄 수 있어. 하이에나한테는 죽겠지만 검은 적 두드리한테는 한 방에는 안 죽을 거란 말이에요. 어우, 2연타 화력 제대로 하는데? 그리고 요 순모가 쿨이 생각보다 많이 빠르네. 얘네들 사이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양악인데? 사거리 기니까 퍽퍽 쳐주면은 게다가 원범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빨래봉이 원범이라가지고 뒤에 있는 대가리군도 금방 산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급을 되게 좋아한다. 특급이 랜덤으로 벌써 두 번이나 들어왔네? 와, 특급 세 방, 네 방. 엄청난 특급이었다. DPS가 거의 강무급이었을 듯, 방금. 네 방을 쳤어, 특급이. 자, 요렇게 20레벨까지 깔끔하게. 아, 이 전판이 아쉽다. 진짜 사리의 고양이만 아니었어도. 쿨이 웬간큼 되는 아무 한 4,500원짜리였으면은 한 1,000원짜리였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7,500원짜리래가지고 노답이네. 자, 어쨌든 편안하군요. 고기가 없으면은 고기 비슷한 애들 있잖아. 양산 딜러 돈 많은 판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돈 없는 판이면 개망이지 뭐. 자, 연타 공격이 이렇게 고기가 부족한 판에서는 괜찮아요. 부족한 히트백으로 고기 부족한 걸 메꿔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0층까지 깨봤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21층부터 계속 5개로 전진해볼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